방금 들은 음악은 오페라 타노이저 순례자의 합창입니다. 독일 음악가인 이 사람의 순례자의 합창은 죽음으로 완성된 사랑과 구원받은 영혼을 표현했습니다. 그런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이 사람의 음악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해 독일인의 결속력을 다지고 민족성을 과시했는데요. 오페라의 혁명가로 알려진 이 사람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배경이 됐던 오페라 니벨롱의 반지를 25년에 걸쳐 완성하기도 했습니다.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이 사람의 오페라 작품은 로엔그린,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등이 있죠. 오페라의 혁명가로 알려진 이 사람. 정답 확인할게요. 하나, 둘, 셋. 답판 들어주세요. 어? 쉼표예요. 아, 생각이 안 났나 봐요. 아쉽게도. 그러면 가족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TV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가족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지금 다 해줄까요? 항상 뒤에서 받쳐줘서 고맙고 골든벨은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1인 자리 왔으니까 오빠만큼 자랑스러워 해줄 거지? 항상 고마워 엄마. 정답은 박은호입니다.